다양한 작업을 하시는 이분들을 모시고 말씀을 나누려고 하고 있습니다. 이제 함께 묶어서 보여드리고자 했고요. 김태현 씨가 함께 이런 사운드 비주얼 퍼포먼스를 여기서 라이브로 보여드리도록 하겠고요. 재현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나왔어요. 그게 이제 넥스에서 처음에 플러그인으로 나온 네이토라는 프로그램인데 수평적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애인을 진화를 시킬 수 있어요. 종총은 이제 과거의 애인이기 때문에 과거의 애인을 만들 수 있어요. 유저 클립을 대량으로 생산을 하고서 이런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해서요. 음악하고 인터랙션 하는 부분을 굉장히 제가 많이 찾았거든요. 그 저는 조금 더 이렇게 커머셜한 작업을 좀 해와서 이런 식으로 스크래치도 가능하고 뭐 텍스트를 치고 싶다 상계적으로 되게 하이 테크놀로지가 계속 발전하더라도 언젠가는 정말 김태현 씨 말씀대로 그런 공각기동대 같이 그런 날이 올 것 같은데 원래 기능하는 것을 이용해서 전혀 다른 기능을 하게끔 만들어주는 것들 사람 데이터의 통합과 사람의 통합이라는 거는 아마 제 생각에는 맵핑을 어떻게 해서 내 사람이 그 안에 뭐 혼을 불어넣어주는 거죠. 별 문제가 없는 것 같고 음악하던 사람이 영상을 만들었는데 영상이 좋으면 좋은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얘기를 한번 같이 들어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. 마치 그 공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단순 반복을 계속하다가 그 동작이 굉장히 몸에 익어버린 것처럼 저끼리 서로 연결하고 좀 그런 작업들을 이제 하고 있는 편인데 어쩌면 여기서 마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네. 그러면 여러분 잠잠 시간을